김재환 선포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충북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임지윤 학생 외 14명의 학생들이 충북미래학교 비전선포식 축하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중심 충북 미래학교 비전 선포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교육에 무한한 애정과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 이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특히나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북 미래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비전에 따라 충북 교육이 잘 순항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학교 10년 충북 미래학교 100년을 상상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의 중심 충북 미래학교 비전 선포식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모두를 대표해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현문입니다. 더없이 청렴한 가을 하늘 아래 세계의 중심 충북 미래학교 비전선 보시게 함께 자리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데 정성을 다하신 충청북도 교육청 윤건영 교육감님과 한백순 과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교 10년, 충북교육 100년을 상상하라. 충북교육의 미래, 미래학교 비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미래학교를 기대하게 하고 세상의 중심이 될 모든 학생이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모든 학생이 존재마다 특별하고 빛납니다. 그 안에서 미래 학교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별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지켜줄, 키워줄 교육과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K-POP, K-FOOD, K-드라마처럼 K-KIDS, K-TANAGER, K-STUDENT라는 단어가 충북 미래학교에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모든 순간이 행복한 학교, 미래를 꿈꾸는 학교를 세계의 중심 충북의 미래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저도 힘을 싣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북 미래 학교 비전 선포식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충북 미래학교 비전 선포식을 시작할 텐데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충북 교육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자, 그 충북 미래학교의 비전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오늘 저는 충북의 미래학교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변화와 미래를 연결한 세계적인 교육학자 존 뒤의 명언입니다.
먼저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등장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공간의 융합, 인간과 지능화된 기계의 상호작용, 유의미한 데이터에 대한 화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특징은 초지능사회입니다. 인간의 지적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생성형 AI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통해 대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이러한 생성 AI의 도입이 교육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초연결입니다.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 사물과 사람의 네트워킹이 사회 전반에 활용됩니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데 익숙한 Z세대와 알파세대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 환경에 도움을 받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경각심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디지털 사회는 미래 사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소득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지역 간, 학교 간의 격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지속 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의존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의 위기를 예상하여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학교 발전 자체 진단에 녹아있습니다. 도내 506개 학교를 맞춤형 교육과정, 기업교육 생태계, 공간 활용의 영역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년 장단기 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학교 발전 자체 진단은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생은 저마다의 특성을 가진 특별함이 있습니다. 동기업계와 과밀학교, 농촌과 도시학교 등 같지만 다른 모습의 학교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꿈을 꿔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성장의 배움터가 되고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특별한 학교는 없을까? 저는 또 상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한 학교 안에서 꿈꾸는 빛나는 아이들을 충북의 미래 학교는 충북의 하늘 아래 모든 곳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의 품을 실현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세계를 연결하는 학교의 꿈을 이루어 언제 어디서나 펼쳐지는 나의 성장 이야기로 아이의 학생들의 힘을 기르고자 합니다. 충북의 미래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를 특별하게
그리고 모든 학생을 빛나게 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제 충북미래학교의 핵심가치 6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공동체적 관점을 갖게 하며 주도성을 통해 협력과 상호작용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워 학습하게 할 것입니다. 자율성을 통해 참여를 보장하며 교육 주체의 집단적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창의성을 통해 독창적 가치를 찾아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연결성을 통해 사람과 기술, 공간, 사물 등을 이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것입니다. 오늘의 비전 발표를 기점으로 충북의 미래 학교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학교 10년을 설계할 것이며 교육 공동체와 함께 충북 교육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을 모아 다음에 다섯 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학습 공간이 교실 너머로 확장됩니다. 지역을 넘어 다른 학교로 가상교실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시간도 학생이 원하는 형태로 구조화할 것입니다. 개방적 네트워크 체제로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업과 행사를 협력형 공동교육과정으로 나누고 학교 체험과 특별시를 거점형 교육과정으로 공유하겠습니다. AI 스튜디오를 확대하고 전체 교실 무선망을 이미 구축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를 모든 학생들에게 이미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연한 학교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다차원 학생성장 학습지원입니다. 충북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이걸 한마디로 다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다체험을 통해 기초 기본 학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충북 자체 진단 보정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비인지교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학습 처방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학습 이력, LMS 누적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개별 맞춤 미래형 교육과정입니다. 기초 소양을 기르고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사 교육과정을 중시하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에 적합한 미래형 교사 학습 방법과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독서 활동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워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몸 활동 프로그램으로 몸 근육을 키워서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학교 지원 통합 체계입니다. 교원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생활지도 및 위기학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력으로 다문화, 교육복지,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현장 밀착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입니다.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지역 교육 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밖에 의미 있는 교육 경험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중북형 디지털 학습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마을과 지역사회를 넘어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 학교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것이고 이는 교육사다리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학교 시스템이 재구조화되어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상호협력과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십사광역의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래학교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충북의 미래학교가 발전하고 더 성숙한 전국에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학교로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래학교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공감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간곡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각적으로 충북 미래학교의 비전을 발표해 주신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감님 다시 올라와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저희 충북 교육의 큰 그림을 담은 충북 미래학교 비전 선포식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호명하신 분들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재철 협의 회장님, 그리고 곽선미 사무처장님, 영동고 박수윤 학생, 그리고 이성재 선생님, 네,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섯 분께서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실 텐데요.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같이 구령을 외쳐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구령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충북 미래학교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비전 선포식이었습니다.